신랑이 한국을 오고 나서 제가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3월 6일 첫 병원을 가서 이 피검사한 것의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약을 구입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요. 비타민 D만 있는 게 없어서 또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지금 먹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네. 비타민 D만 뉴질랜드에서 샀다면 한 4분의 1 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아무튼 결과로는 지금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이것도 산속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햇빛이 많이 있는데, 예, 비타민 약도 먹고 있으니까 다음 검사에서 예,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에 사실 갑작스럽게 집에 사 놓은 오렌지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랑한테 오렌지 좀 까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랑이 물어보더라고. 몇 개? 그래서 제가 네개 먹고 싶다고, 네 개를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개라고 했더니 신랑이 꼭 하나 두 개만 챙겨온다고 했는데 네개다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개를 가져달라. 그래서 신랑이 가지고 왔어요. 한참 있다가 이 오렌지를 딱 보는데 별로 막 많이 안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딸기 두 개랑 오렌지 한개 정도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안 먹었어요. 신랑이 너네개다 먹는다고 해놓고 왜안 먹느냐고. 안 먹기 싫어서 안 먹는다고. 근데 또좀 있으니까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 라면을 끓여달라. 신랑이 배가 고프냐 그러더라고. 아니 배는 안 고픈데 라면이 먹고 싶다. 신랑이 그냥 자라. 그래가지고 예. 예, 저도 사실 배가 고픈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가 먹고 싶은데 아마 신랑이 라면을 끓여 왔어도 거의 한 젓가락만 되고 안 먹었을 것 같긴 한데 그 심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느끼고 보니까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뭘 먹고 싶을 때 바로 그냥 탁내 앞에서 바로 딱 먹고 싶은 기분? 시간이 좀 지체되면 그 마음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느낌이 빨리 없어져야 될 텐데. 저는 오늘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를 가려고 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저 찾아가는 서비스는 검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기를 낳을 병원은 선택은 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원에서는 아기를 낳을 때 그다음에 찾아가는 서비스, 산모 서비스는 경상남도 교육청 경상남도에서 지원해서 해주는 거는 아무래도 검사라든지 모든 게다 공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그냥 병원에 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오늘 10주 5일인데 제가 11주 하루 되는 날 저기 뉴질랜드를 가야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형아 검사를 이번에 미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오늘 의사 선생님 뵙고 이제 여쭤봐서 해야 될 건데 사실 지금 생각보다 초기에 제가 한 5주, 4주쯤에 한국을 4주에 한국을 들어왔는데 지금 생각보다 초기에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지금 신랑하고 아침에 운동도 다니고 먹는 것도 좀 조금 줄이려고는 하는데 워낙 입이 약간 입덧은 없는데 조금 미식거리면 이렇게 뭘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입덧은 안 하는데 미식거릴 경우는 사실 사람들이 못 먹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미식거릴 때 음식을 먹으면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네, 자꾸 뭘 먹어서 살이 좀 많이 쪘는데 거기에 관련된 거는 좀 제가 좀 줄여야 될것 같긴 한데 뉴질랜드 가면 뭐살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형아 검사 전에 꼭 해야 됐었던 게 이제 바로 태아 보험 관련인데요.
예, 제가 뭐 많이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지인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여쭤보고 인터넷에서 어떤 회사를 할지 좀 알아봤더니 예, 한 지인 중한 명이 그쪽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비하고 태아종합보험하고는 우선 들었습니다. 가격이 조금 세기는 한데 지금 생각으로는 한 2년 동안 보험을 유지하다가 다른 보험으로 저렴한 걸로 갈아탈 생각이에요. 취소할 생각은 없고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은 사실 아이가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니까 조금 큰 걸로 들어놓고 이상이 없은 경우에는 예, 갈아타는 방법으로 예, 보험을 넣기 때문에 이제 경영학 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다른 뭐 우체국이라든지 농협 쪽을 알아보니까 16주 이상 되지 않은 아이들은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다른 규칙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험도 끝냈고, 이제 뉴질랜드로 돌아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오늘 기형아 검사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안 되면 뉴질랜드에서 하든지 아니면 태국에서 해야 되겠죠. 오늘 마지막 하기 전에 검사인데 조금 긴장이 되는 게 항상, 꿈에 유사한 되는 꿈을 좀 많이 꿔요.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그렇기는 한데 예, 꿈에서 자꾸 벌써부터 유사한 되는 꿈을 꿔서 오늘 조금 기쁜 마음으로 예, 마지막 검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보시죠.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습니다. 제가 잘때 똑바로 자도 성저림 같은 게 있거든요. 지금은 임신 때문에 오는 영향은 없어. 애기가 이제 좀 크다 보면 다리가 저리고 그놀 수가 있거든. 딱 신경을 압박하니까. 지금은 11주 정도 돼가지고는 그런 현상은 거의 없다. 임신 때문에 온건 아니라고 봐야지. 아기가 이제 많이 컸어요. 4cm. 4cm. 아, 초음파 검사는 잘 했고요. 아기 심장 박 동잘 뛰고 있고 팔 다리 잘 보이고 예,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기형아 검사 제가 오늘 날짜가 10주 5일이라 사실 이 12주가 조금 넘었을 때 12주에서 13주 사이에 한번 검사를 하고 16주에서 18주 사이에 두 번째 검사를 하는데 조금 일찍이긴 해서 예.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2주 후에 나오는데 지금 여기 서비스가 저는 사실 굉장히 좀 만족하는 편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는 그 다문화 가정만 한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다문화 가정인데라고 친구한테 했더니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조금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인근 큰 도시에서 산부인과를 다니다 보니까 조금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병원을 다녀라고 하시는데, 예, 저는 이곳에서 검사하는 걸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기형아 검사 때문에 피 검사를 한번더 했는데, 이곳에서 하는 검사가 아니고 다 기관에 맡겨서 결과를 보는 거니까, 예, 일반 병원이나 이곳이나 뭐 많이 다른 것 같진 않고, 그래도 한번 갔다 오니까 또 마음이 좀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2차 기형아 검사를 16주에서 18주 사이에
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외국에서는 또 검사 자체가 다르니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 그래야 마음이 좀 놓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곳에서 일하는 친구가 다운 증후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제 나이와 우리 첫 번째 아이기 때문에 좀 수치상으로 되게 위험하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결과가 또 위험하게 나오더라도 그게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조언을 잘 받아서 다른 검사에 이상일 때는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다운 심드름 같은 경우는 제 조카들도 사실 좀 높게 나왔었거든요. 생각을 잘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지 않게.